샌프란시스코 1대0으로 D조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세트인데요. 어떤 포인트 짚어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미드 쪽에 풀베 선수에게 캐리력 높은 챔피언을 안 지어주는 게 뱀픽 단계에서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럼 그것이 가능할지? 자 그러면 양 팀의 두 번째 세트 뱀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확인하시죠. 이거 어디 뱀 뭐뭐 하는 거야? 일단 레이드 자르반하고 3배까지 보자. 혼돌이 따를 것이다. 감히 내 의지를 꺾으려는 자가 누구더냐? 그리고 뭐 리프는 뭐 로이더넥 앰비션답게 그냥 자르반 거의 고정밴이에요. 네, 이 둘은 결승전까지 네. 없다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스 신짜오? 난 그게 진짜오. 백스 신짜오? 저 신짜오 잡을게요. 와우! 이거는 미드 정글에 같이 좀 세게 뽑은 거예요. 백스 신짜 오면 또 엄청 이쪽도 뱅킹 호응이 매섭거든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형이 세트랑 그라가스 중에 자신 있는 거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라가스 할게요. 그럼. 그리고 이게 그래서 좀 궁금했거든요.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팀에 대한 색깔을 소개할 때 D조가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느릴 수 있지만 굉장히 묵직하고 한타력도 아주 강한 단단한 팀이다. 이번에도 그런 식의 조합이거든요. 애초에 이 팀은 역할 배분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밸런스도 좋고 후반 포텐도 높은데 저는 C조가 원래 되게 공격적인 팀인데 뭔가 좀 약간 맛없게 짬뽕이 된 것 같은 느낌은 조금 있습니다. 네. 저 오리아나 리신도 약간 애매할 수 있고 뭔가 이게 완전 후반을 보자니 진이 좀 그렇게 잘 안 어울리고 네. 스노우볼을 굴리자니 또 오리아나가 잘 안 어울리고 약간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네. 롤더넥 201 대마의 결승 두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따역 같은 경우는 뭐 라인전도 본인이 좀 최대한 주도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지금은 정말 은퇴했지만 또 엄청난 선수였던 칸이 즐겨했던 상대 정글 쪽에 와딩해주는 그런 플레이가 아군한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렇겠죠. 정말 정말 좋은 습관이고 맞아요. 굉장히 좋은 플레이예요. 그렇죠. 보고 배웠을지도 네. 모릅니다. 따역이요. 그리고 따역이 3년째 연습생 하고 있거든요. 진짜 빨리 데뷔해야 됩니다. 맞아요. 정말 많이 고플 거예요. 네, 지금 적으로 만난 뭐 아니, 같은 팀의 퀴드는 벌써 2군 각잖아요, 미드. 맞습니다. 본인도 해야죠. 해봐. 어. 이번에 해오라! 와! 그냥 과감하게! CC 연계! 아니 이거 비너스! 생각보다 칼이 빨리 나갔어요. 예. 근데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저거 0.5초만 주저했어도 CC 연계 안 됐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루피 선수가 어떻게든 가밀한테 킬 먹여주려고 끝까지 막타 안치는 것도 인상 깊었어요. 네. 참 뭐가 됐든 C조는 역시나 이번에도 C조가 본인들이 스노우볼을 굴리고 있긴 하거든요. 야 아차 할래 잔뚝 오네요. 가밀까지 와요? 가밀까지 와요? 아 이게 오리아나 됐어! 연계가 됐어! 풀베! 진짜 이 선수! 풀베도 그냥 날아가가지고 때려나갔죠 그냥! 다시 한번 풀베팅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박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도움 닫기가 정말 그렇죠. 정지원 이 메인킹이라는 게 와. 그리고 아구 또 같이 찰떡처럼 들어가죠. 네, 왔어요. 진작에 와 있었어요. 맞아요. 잡았다. 나이스. 아트 여기. 이런 또 게임 붙일 수 있다. 이대로 가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용가. 미드 쪽에서 풀베가 그 메이킹에서 오리아나 전멸 빠지고 잡혔던 게 너무 커요. 물려볼래? 나가 때문에 친구 친구들 잔뜩입니다. 잔뜩 와요. 잔뜩이요. 잔뜩 와요. 이거 한 명은 죽어야 돼요. 피만 버리는 게 낫고. 네, 한 명은 죽어. 가민도. 가민이를 땡기는 게 잡고 가민 다 잡아. 예, 루피까지 커트.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따역이 탑 차이를 더 벌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냥 탑에서 파밍 적당히 하고 CS 뭐 저렇게 적당히 뭐 조금 50개 벌리고 조금은 아니라 많이지만 그래도 부족해요. 그렇습니다. 출장도 네. 가서 또 벌어야 네. 돼요. 그냥 애초에 지금 C조가 드래곤에 욕심이 없네요. 예. 그냥 이번 드래곤 주고 이런 거 먹을 거 먹으면서 돈을 더 땡기자라는 생각 같아요. 교환을 선택을 하는군요. 어차피 드래곤 2스택 당장 크게 영향은 없으니까 예. 또 이번에 새로 생긴 드래곤이죠. 네. 이번 드래곤이 재밌는 거는 저 맵에 관문이 생깁니다. 점선으로 펼쳐진 거에서 변수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 입장에서는 파악을 잘 하고 왔어야 돼요. 마법공학 정거장이가 그렇죠. 맞습니다. 이니시에이팅을 선호하는 친구들이 타기에 되게 적절하죠. 네. 순간 이동이 없어도. 야, 이거 백스 믿어 볼래? 믿어 볼래? 아 이거 백스 있을 수도 있는데. 찾아볼게. 아 테른 있어. 테른 있어. 오케이. 따역이 내가 간다. 선배, 아, 내가 간다. 너 너부터 너부터. 셋이 너부터 간다. 자 뒤쪽 대 뒤쪽 대. 그래서 근데 뒤쪽에서 와각의 위치 나면 백스 진입 들어가면서 그래서 와 플레이 깔아주면서 D조가 앞라인 녹이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진짜 앞으로 가민이 또 들어가면서 빠바바바 빠바바요. 자 레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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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더블킬. 이거는 진짜 희생의 왕왕 철벽의 왕왕. 그렇습니다. 왕왕이 몸을 던졌어요 그냥 들어가면서. 적진 한가운데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죠. 지는 건 죽으러 가는 겁니다. 맞아요. 살려고 네.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그래서 팀을 이해를 한 거예요. 신짜오, 뭐 네. 아펠리우스 이런 친구들한테 판을 깔아준 거니까요. 맞습니다. 와. 네. 그래서 스노우볼을 다양한 곳에서 굴려야 네. 되는데 굴리고 있는 곳은 오직 따역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죠. 따역이 또 따역이 패배한 거야. 따역은 잘 풀렸고 세고 사이드도 계속 잘 뚫어주고 시야도 잘 잡아주는 건 맞는데 아펠이 혼자서 막 하기에는 예. 아펠의 무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일단 바론 잡기. 아 이거 짠에 온다 짠에 온다. 자 랜턴 타줄 생각해봐. 아야 둘이 치고 있어 둘이 치고 있어. 밀어내고 올라갈 걸 생각해야 돼. 어? 허리 끝이 않아요? 사이역이 아직 날개는 안 폈습니다. 따역 살짝 약간 들어갈 듯 말 듯. 네. 이건 그래서 디조가 되게 영리한 플레이란 거죠. 상대가 드래곤 쪽 시야를 꽉 잡아놨으니까 오히려 먼저 바론을 쳐가지고 땡긴 거죠. 밖으로 예. 기어 나와라. 그렇습니다. 일단 네. 용을 좀 못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너네 드래곤 시야 잡아놓은 거 짜증나니까 나와 밖으로. 나와. 바론! 우리 안 들어가 거기. 얘네 나 빠르죠. 몰래. 오케이. 그럼 아무 거. 아 가위. 내 바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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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다. 그렇죠. 당연히 시조 입장에서 올 수 있어. 아, 그래서 버텼어. 이번에 버텼어. 중간파 잘못 나갔습니다. 저벨 컨트롤로 살려줘. 아펠리우스. 아펠프리디. 그렇죠. 아펠프리디. 아, 이미 아트가 터져가지고 네. 이미 아트가 터졌어요. 그래서 서로 교환이 어느 정도 되긴 됐지만 네. 이번에도 또 기분 나쁘고. 네. 더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아트록스가 좀 오래 버티면 좋은데 되게 두들겨 맞는 상황에서 혼자 다 맞는데 어떻게 버티겠어요? 맞아요. 아트록스도 순수한 탱커라고 부르기에는 몸이 아주 단단한 편은 아니거든요. 네, 살살 맞아야 좀. 네. 오! 바론을 칩니다. 아, 전령치다 전령. 아, 바론치다 바론치다 바론치다. 바론 치고 있어? 어머 나 미드 테스트하겠다. 테리스케 핑아 여기 핑아 좀. 야 이거 이제 썬더 봐야 돼. 리신보다 네. 저 아트록스 쓰고요. 아트록스 잡았어요. 그리고 박제를 잡았어요. 바론도 일단은 예. 바론도 리처를 충격파 사람 잡아. 이게 사람 잡아. 자정해야 돼요. 바론의 예.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바론이 위에 바론 야 바론 지고 있고. 그렇죠. 자, 일단 미너스 잡고 따역 아래쪽으로 일단 요거 잡았고 왜 이렇게 오래 버텨요. 그렇죠. 따역이 뭔가 해줄 수 있나? 따역이 안 돼. 그리고 가민, 가민 있어요, 가민. 네. 근데 가민은 불면 대기죠. 불면 대기죠. 또 데려가면, 아, 저거는. 네. 앞으로 쓰면서. 잘하면. 그렇죠. 일단 이 정도. 네, 3대 교환. 루피. 무빙. 블루워. 아 이게 되게 재밌었던 장면이 푸이베가 미너스를 빨리 마무리하고 본대 합류하고 싶은데 미너스가 그쵸? 레오나가 엄청 오래 버텼어요. 한 대 체력으로. 기적의 무빙이 네. 나왔습니다. 나 여기 밥 부지런해요, 따요. 예. 진풀 돌인데. 나 먼저 가면 어떻게 돼? 좋아. 우리 하나. 건다? 살짝 위험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이거야. 그래도 푸이베. 푸이베 체력. 푸이베 체력 얼마 없거든요. 예. 와, 근데 푸이베. 와, 푸이베. 푸이베 진짜. 아니 푸이베 진짜 이거 좀 크레이지네. 푸이베. 이게 나야. 아. 지금 나영 얘기하고 있는데 또다시 불배로 탈막았어 믿어봐 그래도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아직이다. 나영 아 지금 와 나영 지원군 나영 살려라 나영 아 도와주러 왔어. 잠을 빠지고 도와주러 왔는데 친구들 같이 죽으러 왔어. 불배가 너무 센데 아니 불배 죽어요 이전서 불배 핀도 돌려 와 불배 이전서 왜 이렇게 안 죽어요. 대회전용 불배 대회전용 미쳤어.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게임 끝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와 담은야의 정지훈 불배 G팀 쌍둥이 하나 이번에 쌍둥이 두어에 게임이 빨라졌어요. 와 풀배 발목팔 아름다운 숫자 메자이프 스택 넥스터드 캠에서 최진 야 뭐냐 진짜로. 대회전용 풀배 아 싱글벙글 너무 좋고요. 아, 멘탈 상당히 나올 듯.
하기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그것도 알았어.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도 엄청 다 이기고 있던 게임이었던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쉽네. 신이 문제인가? 진 문제가 아니라 백스 문제 같은데? 백스 문제 같은데? 아니, 저가 기대값에 부응을 못해가지고 약간 팀이 답답하게 게임이 흘러갔나 싶어가지고 큰일 났다. 자, 이렇게 스코어 2대0으로 그룹 D, D조가 앞서고 있는 건데 과연 3대0으로 경기 마무리될지 아니면 그룹 C, C조의 반격이 시작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3세트로 돌아옵니다. 쉽지 않네? 네, 겸치 차이가 좀 나긴 난다. 미드가 라인 전환 너무 잘해주는데 굴리각이 아예 안 나와. 너는 돌아다니지 마. 너 그냥 완전 파밍만, CS만 팔려. 위쪽 캠프를 너가 먹으라고. 너가 성장으로 게임 박살 내줄 수 있어. 마지막 해줘. 상대는 지금 백스로 그냥 풀릴 템 땡기잖아. 너가 그거 해줘야 된다니까. 네, 저도 그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너가 딜 해줘야 된다니까. 지금 딱 그것만 하면 우리 충분히 게임 끌고 갈 수 있거든? 탈로는 괜찮아. 탈로는 캠프 빠르니까 뒤로 붙일 수 있고. 그러니까 붙지 말고 그냥 우리 할 수 있는 거 최선 다하면 되니까. 오늘 하고 프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멘탈 잡고 업셋해야지. 가보자. 그 정도로 하고 딱 생각 정리하면서 좀 쉬고 있으면 될 것 같아. 표정 써봐. 모르나 하지. 입장 바꿨어. 보니까 얘네들이 진을 너무 좋아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너무 우리 미드 정글 싸움이 좋아. 약간 거기에만 집중돼 있었던 것 같아. 바텀이 솔킬 땄으면 나이스 할 게 아니고 바텀 솔킬 땄으면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 지금 솔직히 2대0이긴 하지만 아직 그 뭐 이긴 것도 아니고 작년 롤더드 생각해보면 역승이나가지고 진 경기도 나왔고 2대3으로 졌어요 작년에? 패패성승승으로 졌다고 하더라고. 제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안 생기게 하려면은 이럴 때일수록 거만해지면 안 돼. 리프한테도 얘기했고 더 많은 거 보여줘야지. 내가 봤을 땐 100% 안 나온 것 같거든? 아직 우리 전력이? 오만하지 말고 절대로 오만하지 말고 지금 네. 1세트라고 생각하자. 단판 딱 마지막 단판이라고 생각하자. 진짜 단판 이거 단도 돼. 상대 이기면 3점이야 이거. 3점 걸린 거 이렇게 생각해야 돼. 너무 기세등등하지 말고. 네. 다들 진짜 마지막 단 진짜 마지막. 진짜 막판이라고 생각하고 화이팅 합시다. 일단 지면 우리 그냥 집 간다 생각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가보자. 저도 꿈 이며도 꿈. 가보자. 시작하자. 네, 자 이렇게 2대0으로 D조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이제 3세트입니다. 바로 벤픽 넘어가죠! 간다? 그래서 패턴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상대 생가라 할 수도 있겠다. 상대 픽을 좀 같이 뺏어오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앞에 아펠리신 하면 되잖아. 네, 네 맞고! 아펠을 또 풀어! 네. 믿음의 가민의 가펠리오스예요. 그렇죠. 네. 정글은 제일 무난한 건 역시 리신인 건 맞는데 신드라? 그러면 벌써부터 미드 정글 간의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하는 게 나을라 이러면 바텀 뽑을까? 와 3연 진! 다시 한번 받쳐줄게. 어쩔 수 없다. 다음 턴 때가 궁금해요. 보통 여기서는 뭐 바텀이나 다른 쪽 완성을 시키고 와 아니면 오른을 여기서 픽해놔요. 아 이거는 무조건 이길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C조 같은 경우에는 강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건 초중반 타이밍에 잘 굴린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더 확실하게 어떻게 굴릴 거냐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 세트 화이팅!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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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받는 와중에 상대방이 무리하게 다이브 각을 잡으면은 스펠의 특성을 이용해서 그거를 역으로 노릴 수도 있거든요. 와 저지 불가. 오. 탑 다이브 가면? 탑 다이브 탑 다이브 갈게. 탑 다이브 가자. 탑 다이브 가자. 가자. 바로 갈게. 바로 갈게. 그렇죠. 이게 정글 위치가 바뀌었는데. 한 명 더 불러주세요. 한 명 더. 아니 이거 단점 먹었습니다만 강판체. 아. 캐리가 떴다. 나 믿어. 자 지금 용두 사냥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D조처럼
묵직한 운영을 하는 팀이 자꾸 드래곤을 참 잘 먹고 좋아하고 가져간단 말이에요. 네. 이게 너무 잘 맞아요. 맞아요. 이거 그냥 주기엔 살짝 기분 나쁘게 이거 그냥 치는 거 같아. 나쁘지 않아. 이거 신드라 상태 안 좋아.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 우와! 샤! 그리고 미너스까지 너무 잘 꽂았는데요. 커터. 아니 샤베 방금 거의 한 줄기 벼락이었는데요. 이거는 살짝 균열이 크게 생겼습니다. 이거 정글 상상 차이 많이 나거든. 천천히 하자. 오케이. 바로 가져가고 어차피 있죠. 어차피 오르는 거의 숨도 못 쉬고 있어요 지금 탑에서. 네. 게임 끝날 때까지 좀 힘들 거예요. 네. 오른 체력 관리가 예. 빠져나갈 수 있나요? 아니면 타워 쪽으로 가? 뭐라도 라인 살기 위해서 쓰는 아니, 건데 와왁이 아니 스킬을 네. 막 약간 먼저 난사해버린 느낌이라 전멸도 별로 썼고요. 도망갈 수 있나요? 바깥으로 땡하면서 강판차! 아 진짜 저는 와왁이 약간 무너진 것 같아요 이 판. 아 이거 죽었다잉. 빠질 수가 없었어. 미안. 지금 11분인데 뭐 3천 넘게 차이 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3천 넘게 보면 3,500이에요. 무너 달려들지 못해. 라이즈? 데클 라이즈? 네, 반대쪽! 라이즈? 차! 이번에! 와! 풀베! 와! 풀베 리프! 저희가 초반에 좀 죽어주니까 이제 만만한 줄 알고 시조 집중해야 돼요. 네. 맨날 유리하다 역전 당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두 번째 드래곤은 무조건이었잖아요. 근데 미드가 죽고서 드래곤까지 뺏기는 거다 보니까 이거 이중 손해죠. 야 이거 여기 디테일 탈 사람 있냐? 이거 가까울 것 같은데 부터 라이드 태워. 그럼 빨리 붙어봐. 그럼 그럼 빨리 붙어줘 그냥. 장탑 탈만 끊어봐. 이거 그래서 알아먹어요. 아펠리오스가 급성장합니다. 네. 일단 폭발 근데 들어오면 이거 순간이도 아닌가? 세트. 자 떠내. 네. 세트가 괴물이야. 세트가 괴물이야. 세트가. 빨간 무기 하얀 무기. 세트 구 오른쪽. 감인 어딨어? 감인 어딨어? 와. 그렇죠. 세트. W도 잡고. 세트가 버티나요? 세트가 일단 잡긴 했는데. 자 샤벨. 풀베도 위험해요. 풀베도 위험해요. 이러면 다 위험해요. 에이스 각입니다. 에이스가. 와. 다 잡죠. 시티. 와과까지 이런 식으로 탑 차이 벌리는 거죠. 나이스. 오케이. 야 천천히 하자. 그래도 한 번만 이기면 저희가 기세 타서 계속 3세트 연속으로 이길 수 있다고 자신 있어가지고. 아 보통은 이 정도 더 튀는 거죠. 5천이거 역전당하면 그렇죠. 에이스가 나왔는데요. 오늘 잠 못 잡니다 진짜. 네. 좀 이거, 말이 안 되는 구도이기도 해요. 네,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렇죠. 살다 보면 준우승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이런 거 지고 연결하면 못 참아. 준우승 할 때 하더라도 네. 이거 잡고 다음 거 가져갈 거지. 건 가져가야죠. 네. 네. 아니 또 그렇다면 준우승 많이 해본 선수 맞아요. 이런 거는 이런 건 안 돼요. 차라리 얼리신 이거 바텀에 쌈볼래? 아 쌈봐도 돼. 얘네 바텀 다이브다. 라이즈 간다. 라이즈 공 받아봐. 그냥 받아봐. 받아봐. 그래서 라이즈 다 같이 이래서 라이즈 상륙이죠. 3컷 등컷. 방패는 이건 못 살아요. 방패는 한쪽으로밖에 못 들어요. 네. 앞 뒤로 때리니까 근데 무빙으로 잡았고요. 와주면 근데 풀베가 잡고 나이가 너무 좋았는데요. 너무 많이 맞아요. 바텀에 너무 많이 맞아요. 너무 좋았는데요. 너무 많이 맞아. 이러면 풀베 이거 파워 풀베 나이스. 아니 그냥 꿀어박아줬는데 계속? 그리고 목표물 현상금이란 것을 획득했답니다. 라이엇이 대놓고 얘기합니다. 분리해? 그러면 복지 혜택을 더 줄게. 네. 아 이제 진짜 반반이니까 다시 집중해서 해보자. 현상금 처음 보는 거야. 초반 이거 내가 집중할게. 드래곤도 칼같이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 곧 나오겠네요 이제. 게임이 길어질 수 있는 거니까 하다 보면 네. 그럴 때 드래곤만큼 좋은 보험이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결국엔 오른이 크기 전에 미리 싸우는 플레이가 근데 이게 필요하거든요. 왜요? 아니 세트가 순간이도 없는데 탑에 있다는 건 드래곤을 주겠다는 건데 이거 맞나요? 근데 이거 맞나요? 용하다가 탑이 차로 보자. 아, 용 주자. 용 주는 거 봐. 저 이거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돈을 버는 선택, 드래곤 주고 돈 버는 선택. 아, 사실 좋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나중에 역전당할 거 생각하면 좀 이거 좀 은근히 복수할 수 있다고 봐요. 아, 사실 드래곤을 먹고 예. 그리고 나서 저 플레이 나중에 했어도 되거든요. 유리한데요. 주도권 있는데요. 결국 역절될 만한 거리를 제공한 거예요. 야, 용으로 들어. 야, 용하자. 신자 뭔데 붙었어 지금? 괜찮아. 너 조심. 자 이제 용 나왔습니다. 이거 한타 하려는 움직임인데 먼저 짜릴 생각인가요? 시시 여기 나가요.
죽었어요. 누워가 죽었어요. 오히려 풀백 이번에도 적군 아이가 그냥 그렇습니다. 이러면 드래곤 또 못 먹는 거 아닌가요? 예. 아니 이러면은 이때 3이 돼버리잖아요. 거의 다 간 거 아니에요. 처치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 드래곤 압박이 너무 짜증날 것 같아요. 시팀 입장에서 왜 우리가 완전 유리한데 드래곤 압박을 당해야 되지? 맞죠? 지금 또 1분이에요. 다 4용인데? 어영구형 상대가 먹다 보니까 영혼이에요. 코앞이에요. 바론 이거 바론 차고 날랑 날짱 주면 되거든. 오케이, 오케이. 야, 그럼 나 연기할게. 아니, 어디 있어? 아니, 어디 있어? 모두 보여주지 봐봐. 와디 있긴 하거든. 너희 둘이 해봐. 너희 둘이 해봐. 팔롱과 함께 나이징 때문에 바론랭이 느리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 파악이 돼서 예, 가거든요. 야, 친다 이거. 야, 친다. 빼자. 야, 얘들아 빼봐. 나 딜 많이 깎였어. 아, 그리고 루어 체력. 루어 체력도 너무 많이 달았어요. 아, 잠깐만요. 이러면요. CR을 뺏기고 CR을 뺏기면 예. 드래곤을 뺏긴다는 예. 얘기예요. 잘못하면. 그렇죠. 루어가 믿어 믿어 믿어. 루어는 일단 집 가야 돼요. 그쵸. 루어는 집 가야 되고. 집을 지금 갈랐어. 못 갔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아니 이러면 이런 드래곤 어떡하려고요. 예. 먹어. 해줄게, 나이스. 야, 이리 쉬어. 그러면 1.4 이거. 반대쪽 확실히. 이게 사버리다. 가미 빠져. 뒤에 하나요? 근데 이거 광역 게임인가? 오른공 대박 났고요. 오른공 대박인데 마무리가 과연 될지. 가미. 그리고 아니 야, 지렸다. 풀베 미쳤고 가민도 정상은 안 됐습니다. 이 딜러진이 그리고 왁왁이 결국 한타의 신 왁왁. 저 오른 5인공 봤어요. 네, 오른공이 초대박이 나가지고. 네. 아, 그리고 드래곤 영혼을 먹은 거 자체가 문제예요. 아, 그렇죠. 그 순간부터 영혼 효과가 발휘되면서 때려대기 시작하니까 그게 그렇죠. 또 엄청 크거든요. 이 게임을 역전당하나요? 네. 이걸... 이거 진짜 안 돼요? 아니죠. 시팀 안 돼요, 이러면? 네. 아닌 거 같은데? 빨간 팀, 내션 한 장을 처치했습니다. 일단 오른 얘는 안 자를 거니까 4일부터 해서 미드부터 밀어줘봐.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면 지금 타이밍에 상대가 밀러 들어올 때 스펠이 많아요. 여기서 뭔가 너무 아파요. 아까부터 가민이 저런 플레이 되게 잘해요. 드래곤 네. 직전에도 저 플레이 한 거거든요. 맞아요. 아펠리오스의 정말 와 극을 보여줍니다. 아니 전선이 밀려요. 네. 이제는 사거리 싸움 때문에 신드라 아펠이 밀고 들어오고 앞에 브라움을 딱 세워버리면 오른이랑 그렇죠. 이 방어선을 뚫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걸 그냥 내줘요. 그리고 저항을 못합니다. 신드라 우통인가? 볼래? 그래도 불배 일로 와. 아니 너무 센데요 일단. 그래도 그리고 와 잡았어요. 처음 먹었어요. 와 샤벨. 걸어대. 가자. 근데 아래쪽에서 일단 감이 쪽 공격이 예쁘다. 감이 세트 공격이 예쁘대요. 와 딱 감이는 날렸어요. 그렇습니다. 리팜요 지금 딜러가 없어요. 이제 딜러가 없어요. 덤벌 타이밍이다. 딜러가 없어요. 와 그래도 어떻게든 저항을 하는데 나왔어. 리슨 봐줄게. 이거죠 시팀 오케이,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그냥 긁을 땡기죠. 미드 억제해서 투 억제보는 거 보고 그렇게 급하긴 하지 말자. 우리 질 수도 있어 한타. 자 요거 장로 땡기면 또 달라집니다. 시조 진짜 제일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지금 딱이거든요. 예. 오브데 투 내가 넘어간다. 내가 간다. 다혁 예. 누구가 말려 근데 다혁 어떤 사갔어요. 사갔어. 커튼콜 이거는 안 돼요. 이제 잡아봤다. 끝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땅굴을 타고 왔는데 땅굴 위에 상대가 겨루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 미쳐. 머리 내미자마자 그냥 바로 쏘거든요. 이거 어떡하죠? 풀백. 철벽에 왁왁 죽여라. 괜찮다. 우리
우리 팀이 끝내는 걸 볼 수 있다면 쌍둥이 하나. 그렇죠. 쌍둥이 좋아. 굳어버렸죠. 동상이 됐어요. 결국 깨면서 GG 롤더넥스트 2021 영광의 우승 디저입니다. 와,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야, 아니 뭐 게임 다 이렇게 이미야. 야 나이스 얘들아. 잘했다. 좋았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우리 팀 D팀 아 너무 잘했다. 진짜 장하다. 똥쟁이 탑을 데리고 이렇게 우승까지 시켜줘서 너무 너네는 꼭 성공할 거야. 그건 확실해. 다섯 명 다 너무 잘해줘서 연습도 너무 잘해줘서 우승하게 돼서 고마워. 우승할 줄 몰랐는데 우승해서 좋아요. 마치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 어, 아빠 나 1등 했어. 이정규! 아, 저는 우리가 앞섰는데 참 내 판 앞섰어. 아, 뭐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도 엄청 다 이기고 있던 게임이었던 것 같아서 아쉬운데 특히 세 번째 판이 제일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너무 상대방한테 틈을 너무 많이 내준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좀 많이 미웠습니다. 저만 잘했으면은 네, 어떻게 해서 썼을 것 같았는데 팀들한테 너무 미안하고요. 네, 그래도 좋은 발판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진감 넘치는 경기 끝에 파이널 라운드의 주인공이 결정이 됐습니다. 디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최종 우승팀인 디조 우승 상금 1억 원이 지급됩니다. 와.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죠. 1라운드부터 함께한 플레이어 40인 중 매 경기의 활약상을 토대로 시청자가 직접 투표해 단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를 선정했는데요. 또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1회 방송 이후부터 12월 6일 0시까지 저희가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요. 시청자가 직접 뽑은 스타 플레이어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곽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와. 그 뭐야? 어 개꿀. 아니 와곽 선수 우승도 하고 인기 투표도 1등했어요. 아 이거 진짜 얼떨떨해가지고 원이 벙벙한데 어 이걸로 팀원들 소고기 사줘야 되지 않을까. 와곽 선수가 팀원들에게 1,000만 원어치의 소고기를 사겠다고 약속을 지금 했거든요. 네. 네 승부를 떠나서 두조 선수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우리 C조분들의 소감도 한번 들어봐야죠. 아 굉장히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느라 좀 많이 다들 고생한 것 같아서 다들 한 번씩 수고했다는 말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더 잘해줘서 상대팀 선수들 나중에 만나서 또 같은 경기 해보고 싶네요. 이번 결승전에서 그냥 패턴이 비슷해가지고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다 생각해서 좀 더 유연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 좋은 매력을 가진 프로게이머라고 하면 제가 생각나는 그런 루어라는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진 경기를 토대로 더 발전해서 다음에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서포터가 되고 싶습니다. e스포츠의 새로운 전설을 찾기 위한 3개월간의 여정을 끝낸 롤더넥스트 2021 이만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롤더넥스트 2021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했다. 고생했어. 수고했다. 고생했어. 고생했다. 고생했다. 끝이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한번 찍자, 우리.